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 교수였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듯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지만 아직까지 혐의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징역 4년, 그러니까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나 해당되는 만큼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4용지 550매에 달하는 긴 판결문을 내렸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해놨는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면서 마치 스크롤 압박으로 아예 읽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분량만 많게 해놨습니다. 혓바닥이 길면 후달리는 거라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판사도 혹시 후달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길게도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을 보실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판사가 어떤 판례를 통해 지금의 판결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신이나 재판 관련 장면이 나올 때 이러한 대사가 나오곤 합니다. 형법 제1조 몇 항에 의하면, 헌법 제몇조 몇 항에 의하면 등등의 대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는 판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당한 판단을 했느냐는 곧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한 예로 판결문 45페이지를 보면 증거 채택과 관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1982년 6월 8일 선고된 한 사건을 판례로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신군부 시절 과거 한나라당의 수장이었던 이해창 씨가 대법관에 있을 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민학년 사건입니다. 민학년 사건은 한마디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죄 없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18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좌익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2009년 9월에 사법부로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곧 1982년 당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고 이는 다시 인용하면 안 되는 판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받은 판결문에는 이 판례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무죄라고 난 판결을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의 판례로 인용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관련된 사모펀드 재판 2심에서 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 범행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처음부터 언론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갖다 붙여 조국 펀드라는 식의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함으로써 조국 죽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은 오판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참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판사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판사의 재량과 권한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 똑같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판사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법개혁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마치 대동단결이라도 한 듯이 조국 펀드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연일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과 일가는 지금도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